추석의 계절 6월 549호 소식지의 내용을 전해드리는 중랑 매거진 권예리입니다. 다양한 중랑의 소식을 한 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랑 소식 2면과 3면은 지구를 지키는 우리 동네 찐 환경 공간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이야기가 기획 특집으로 꾸며졌습니다. 중랑구 환경교육센터가 지난 5월 개관했습니다. 뾰족한 지붕과 넓은 유리 통창이 눈길을 확 사로잡는 곳인데요. 이곳에 다양한 주제의 환경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실까요?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1층 생태 열린마루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폐플라스틱이 의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한쪽 벽면에는 플라스틱의 위험성과 우리가 실천해야 할 행동수칙 등을 소개하고 중랑구의 생태환경을 담은 생태환경지도를 통해 아시죠? 용마돌이 사냥과 딱따구리, 도룡뇽 등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알아보는 재미까지 쏠쏠한 곳입니다. 다음으로 지하 1층에는 실감 미디어와 함께하는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공을 던져 바닷속 쓰레기를 없애고 해양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바다에 직접 색칠한 고래와 거북이가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까지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들의 아지트,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2층은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입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수업을 듣는 에코 공방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의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개관과 함께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랑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꼭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중랑구 및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의는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와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시즌특집 중랑구 여름준비 프로젝트를 중랑 소식 10면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벌써 무더위가 심상치 않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슬기로운 여름을 보내기 위한 중랑구의 폭염 대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못 말리는 땡볕, 당신은 날 녹이는 땡볕, 시원하게 막아줘요. 착한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부터 의자가 설치된 그늘막까지 다양한 중랑의 그늘막이 횡단보도에서 태양을 피하고 싶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왜? 구민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잖아. 너무너무 그리웠잖아. 쿨링포그와 바닥분수가 돌아왔습니다. 아 좋아! 아 좋아! 쿨링포그는 중화수경공원 앞에서 만날 수 있고요. 바닥분수는 우린 마을마당부터 면목역 공원, 사가정역 마을마당까지 총 16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 안개와 물줄기로 더위를 싹 날려드릴게요. 더불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누릴 수 있는 중랑구 무더위 쉼터도 경로당과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총 137곳에서 운영되고요. 버스 기다리는 시간마저 시원하게 잡아드리는 버스 정류소 냉온열 의자까지 상봉터미널과 중랑초등학교 정류장 등 5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타오르는 더위, 중랑에선 슬기롭게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중랑 소식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푸른잎 무성한 여름의 문턱 6월, 실록을 자랑하는 자연처럼 중랑 소식에도 유용한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랑 매거진이었습니다.